해마다 이맘때 나뭇잎이 물들고 찬바람이 불 때면 사람들은 말한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 가을은 사랑의 계절. 그리고 나 블루터에게 가을은 훈련의 계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그 가을 우리는 불법 무기상들을 미행하고 있었다. 없어졌네요! 너희들은 도가니도 치다! 어서 나와! 니들은 끝났어!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우리의 비밀 비행기 단풍잎 스티커다! 앞이 안 보인다고 너희들한테 당할 소냐! 나는 블루투다! 블루투! 가자! 앞으로! 가자! 앞으로! 블루투! 멈춰야 하겠지. 어디 가는 거야 이거? 자, 간다! 아스! 잠깐만! 어? 난 다짐했다! 남들이 독서를 하고 사랑을 할 때 난 훈련을 열심히 해서 최고의 요원이 되겠다고! 오! 뭐야! 뭐야! 뭐 좀 생각... 오! 리나 요원! 진짜 대단하다는! 와, 이거 학교에서 그린 거야? 요원들 지금 뭐하나? 홀루트 이거 보세요. 이게 리나가 쓴 시랑 그림인데 이야 되게 잘했어. 뭐 시? 네 플루토님 요거 좀 보십시오. 됐어! 지금 시 같은 거 읽고 있을 땐가? 가서 훈련들 해! 빨리! 네 플루토. 우리도 가자 핑키. 근데 플루토는 괜히 그래. 시를 읽는 것도 비밀 요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데. 플루토 나빠 나빠 아주 플루토 나빠 나빠. 죄송합니다. 그럼 이만 가겠다는. 뭐 시 뭐야 이게. 제목 가을. 가을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노라. 내가 왜 이러지? 가슴이 벌렁벌렁 머리가 어지러지. 혹시 운동부죠? 깜짝이야. 리나 요한 여기는 훈련 안 하고 웬일이야? 제 시와 가지러요. 혹시 제 시와 마음에 들면 플루트 드릴까요? 이딴 거 필요 없어. 요원이 이게 뭐가 필요했어. 너 가져. 왜 이러지? 그래, 요즘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래. 그래, 가자. 오, 얼크 요원 체력 단련 중이구만.
얼크. 플루토. 얼크 지금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음악 들으면서 춤추는 겁니다. 지금 훈련 시간인데. 음악? 춤? 훈련 시간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 알카. 아, 알카카. 뭐야? 아니, 음악이 좋다고 한번 들어보시라는데요.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알카. 왜 또 이러지?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반응하고 있어. 완전 별로야. 훈련이나 열심히 해. 어이 정말 내가. 왜 저래? 알카. 내가 왜 이러지? 그래. TV를 보면 안정이 되겠어. 최근 들어 세계 각지의 갤럭시 본부에서는 냉철한 에이전트 증후군을 호소하는 요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냉철한 에이전트 증후군은 늘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행동하는 갤럭시 요원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증상으로 아름다운 음악이나 그림을 접할 때 순간적인 감성의 폭발로 인해 어지럼증이나 가슴의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거요, 저거! 그럼 나도 냉철한 에이전트 증후군? 이 증상의 치료를 위해 갤럭시 본부에서는 예술치료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치료사 상담전화 044-154-154-154. 예술치료사라. 여보세요? 저 갤럭시 한국지부의 플루토라고 함... 방금 전화하신 블랑크턴 씨. 플루토입니다. 예, 플루토 씨 맞지요? 네, 그러면 혹시 예술치료사... 빙고! 나는 갤럭시 프로젝트! 복지센터에서 나온 예술치료사 레오나드로 파흐 보들레르라고 해요. 줄여서 레파포. 웃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예, 레바보 씨. 예, 그 블랑크턴 씨. 블루토입니다. 예, 블루토 씨의 병은 여러 가지 예술 활동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날 따라와요. 첫 번째 예술 활동, 그림으로 표현하기. 엄청 괜찮아요.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술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술 천재님을 모셔보겠어요. 얼크! 얼캉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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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캉! 얼캉! 아니, 얘가 예술 천재라고요? 농담도 잘하셨네. 자, 얼크! 이 그림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이 어떤 것인가요? 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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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빈치의 모나리자. 알카. 알카. 뭉크의 절규. 알카. 알카. 피카소의 꿈! 알카카카! 알카카카카카카카카! 알카카카카! 이보세요, 레바버씨! 얘가 어딜 봐서 예술 천재입니까?
그냥 바보지. 앉으세요, 플랑크톤 씨. 플루토입니다. 예, 플루토 씨.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그림 문구의 절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글쎄요. 상상력, 이미지네이션. 아! 저 사람은 아마도 뭔가에 굉장히 놀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그 사람은 산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러는 게 아닐까요? 좋아요. 좋아요. 상상력, 이미지네이션. 어? 왜요? 알까? 얼크! 좋아요! 아주 좋아요! 역시 얼크는 예술 천재! 뭐야? 예술 천재라고. 에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상대로 이 그림들을 다시 그려보겠어요. 할 수 있겠죠? 전 괜찮아요, 플랑크톤 씨. 플루토입니다. 예, 플랑크톤 씨. 플루토라고. 알아요, 플랑크톤 씨.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듣습니까? 저 플랑크톤이라고요. 가만 있어! 예, 플랑크톤 씨. 뭐 해보죠, 뭐. 예, 플랑크톤 씨. 그렇게 우리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얼크보다 잘 그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으나 얼크는 달랐다. 그저 그림에 집중할 뿐이었다. 그리고 난 깨달았다. 예술에 필요한 것은 차가운 머리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이란 것을.